투자 전략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큰 흐름상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예, 지금 현재 뭐 시장 특징이 이렇죠. 바이오와 그 다음에 중국. 이두 가지다라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의 관심은 바이오가 이제 혹여나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바이오가 과연 계속 갈수 있을까? 그리고 바이오를 중심으로 다른 종목군들로 다른 코스닥에 있는 종목군, 중소형 종목군들로 확산을 할수 있을까의 여부가 지금 이제 중소형주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많은 투자자들의 고민거리일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가지 중국과 관련해서는 중국 관련해서 사드 관련 보복 해제가 되었다는데 실질적으로 예상되는 그리고 기대되는 것보다의 주가 상승 모멘텀은 조금은 좀 미약한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이를 놓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근데 분명한 것은 말씀드립니다. 시장의 관심은 미국과 대형 IT 반도체 중심에서 이제는 코스닥 시장과 그리고 중국 중심으로 시장의 시선이 옮겨가고 있다가 아니고요. 옮겨졌다라고 인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코스닥 시장은 기관 중심으로 수급이 개선되었다. 어제까지 11월 한 보름 정도 이제 진행이 됐는데 누적 그들의 기관 순매수 금액은 그러니까 1조 2,6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을 지금 사들여대고 있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거래 대금조차도 코스닥 시장의 거래 대금이 코스피 시장의 거래 대금을 이미 앞질러 놓은 상황. 그리고 연말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정부 정책과 관련된 발표가 상당 부분 잇따르게 될 것이고 구체화되어지게 될 것이고 이런 것과 맞물리게 되는 오히려 크게 영향을 받는 부분은 중소형 테마군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여기에 다만 한 가지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과연 이제 개인 소득세와 관련된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의 여부. 서서히 뭐 코스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 속에 12월 중에 활성화 방안이 구체화 방안이 발표가 될 예정에 있는데요. 그 중에도 후보군으로 지금 이제 떠오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코스닥 시장에 대한 대주주 조건. 어떤 그 완화 가능성이 지금 이제 시장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매년 12월이면 코스닥 시장이 다소간 좀 패닉 내지는 급락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인 바가 있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세제와 관련된 대주주 요건과 관련된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혹여나 좀 완화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마저도 지금 이제 시장 내에서 한켠에서는 서서히 지금 기대감으로 확산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사드가 종료가 되었다. 중국 관련주 아직 다 오른 것은 아니다. 제자리를 아직 다 찾진 않았다. 그러면 여전히 오를 만한 여지가 잠재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다라는 관점에서 중국 관련주 계속해서 관심 가지셔야 될것 같고 특히나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왜냐하면 한한령과 관련돼서 엔터테인먼트 쪽이 가장 먼저 아마 반응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뒤따르는 것이 여행업종과 항공업종일 수 있다라는 점. 아직 항공업종은요, 정규, 노선이 아직 뭐그 합의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중국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 둘씩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순서가 엔터테인먼트 먼저, 그리고 여행, 그리고 이어지는 항공 쪽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뭐 한번 순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조만간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 중소형 테마주 연말 연초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 또한 가지 우리가 빼놓아서는 안될 부분이 있습니다. 연말이 임박하고 있습니다. 연말 소비주 블랙 프라이데이 다다음 주죠. 그리고 연말 배당주. 배당주 관련해서는요. 배당 하나만 보시지 마시고요. 지주사 관련주까지, 소위 말하는 지배구조 조정과 관련된, 소위 말하는 교집합 부분을 좀 살펴보자. 지주사에 대한 관심이 배당주의 어떤 그 탑픽으로서 오히려 더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